목수 집에 물짝 성할날 없고 대장장이 집에 칼날 성할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을 빚대 사는 경우도 있는데 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르는 바른 가르침을 좀 부탁드립니다. 목수라고 하는데 진정한 목수가 됐느냐? 이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수는 내 인성이 갖추어져야 진정한 목수가 돼요. 우리가 저마다 소질은 갖추었는데 이 소질만 갖추었지 인성 공부가 안 돼가 있는 겁니다. 인성 공부가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내가 소질을 갖추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성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걸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내가 갖춘 소질은 내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건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갖추는 이 소질 속에는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을 쏟아서 내한테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이 환경이 들어있고 또 이 내 소질을 갖추는데 밑바닥에 전부 다 우리 조상들과 이래 선배들이 전부 다 이 희생한 속에 이 지금 있는 것들이 나와가 있는 걸 내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내가 갖추고 있고 이 인류의 희생 속에서 일어난 걸 내가 지금 흡수하고 있다면 이걸 바르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네가 배우는 기술은 너의 것만은 아님을 알게 배웠더라면 너가 배우는 이 지식은 너가 열심히 너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이 지식이라는 근본적인 걸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내가 배운 걸 갖고 내가 자만을 갖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배운 걸 갖고 내가 먹고 사는 데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도 먹고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다 오게 돼 있는 것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사회에 너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 재주를 내 멋대로 쓰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이냐. 그건 네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갖춘 거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응? 오늘날 내가 갖춘 기술은 네 기술이 아니에요. 사회가 다 일으켜놓은 거를 나는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내한테 가르쳐주는 걸 나는 배우고 있는 것이지 이건 네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응? 오늘날에 우리가 갖춘 이 지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역사를 지금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정보를 우리가 전수받고 있었던 것이지 이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내 낀 줄 알고 내가 배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만 있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전부 다 내 거로 돌아오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식도 우리 것이고 내 게 아니고 우리 거예요. 응? 기술도 내 게 아니고 우리 거다 이 말이죠. 우리라는 속은 작게 들어가면 이 사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인류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더 멀리 가면 자연의 모든 것이 함축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내가 전수를 받을 때는 내한테는 깊은 사명감이 있어서 전수받고 있는 거다. 이 대한민국이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 세기에 우리 일대기에 역사상 5000년 역사상 변하지 않는 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소질을 갖춘 적도 없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 역사상 이만한 힘을 일으킨 적도 없고 이만큼 지식을 갖춘 적도 없고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 많았던 적도 없고 이만큼 평등하게 자기 소질을 다 갖출 수 있는 이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조 이래로, 역사 이래로. 무엇을 뜻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태양이 될 때가 왔다. 아, 인류의 등불이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변화를 일으켜갖고 우리가 전부 다 자기 소질을 전부 다 갖추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될지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서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은 저마다 소질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은 이 힘을 융합을 하는 진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이 지혜를 못 일으키면 절대로 너희들 힘을 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융합이 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을 갖춘 사람과 재주를 갖춘 사람과 또 우리가 뒤에 일을 하면서 뒷받침을 하는 사람과 경제를 갖춘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융합이 돼야지만 너희들 빛이 난다. 응? 이걸 못 했기 때문에 내 소질만 갖고 큰 소리 치고 살았으니까.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목수가 문짝 성할 날이었고 이거는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 네 재주만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융합시대입니다. 최고의 힘은 융합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별 하나를 잘 풀면 인류가 풀리는 거예요. 별이 저 빛날 때는요. 융합을 일으키갖고 빛이 나는 겁니다. 융합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 질량의 에너지를 다 모았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나고 이 융합이 일어나면 이제 빛을 방출할 수 있는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천 년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의 혼을 전부 다 안으로 음집을 시켜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이 홍의 인간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배출인 이 홍의 인간들이 움집돼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움집을 시켜갖고 이 자들을 배출하고 나니까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와갖고 지식을 다 갖추게 되고 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소질을 다 갖춰가지고 이것이 융합할 때 너희들은 빛난다. 별이 되는 겁니다. 새별. 인류의 새로 태어나는 새별. 초신성. 초신성 중에 최고의 초신성이 태어난다. 이게 홍이 인간이에요. 너희들이 융합을 일으키지 못하면 절대 빛나지 않는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놨다라는 것은 대자연의 모든 이 질량을 다 만들어갖고 이것이 전부 다 저마다 다 필요한 원소들을 생산해 놨다라는 겁니다. 원소들이 전부 다 생겨야 우주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원소들을 다 생산하기 위해서 저 별들은 수없이 붕괴했다가 모였다가 붕괴했다가 모였다가 엄청난 에너지 질량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태어났다 별들하고 똑같은 행로를 걸었습니다. 이게 윤회예요. 더 질량을 좋게 만들고 더 질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저 우주의 별들은 더 질량을 좋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 또 붕괴되고 또 모이고 또 에너지가 모여서 또 붕괴되면서 더 큰 질량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별들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은 경로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것은 또 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에너지를 먹고 내가 마무리하고 또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수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초신성이 일어날 이런 에너지 질량이 만들어진 겁니다. 샛별 중에 샛별이 일어나면 이게 빛나면 이게 융합을 해가 빛이 나면 인류 환경이 달라져요. 이게 홍이 인간들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진짜 시간 지나 보면 알고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인류가 빛난다. 별이 하나 엄청난 질량으로 융합되고 이것이 붕괴함으로써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갖고 우주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를 불태워라. 내 하나의 질량이 우수한 질량이 불을 태울 때는 엄청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불태울 때 이 빛이 이 질량들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우리 홍이 인간들이에요. 이제 융합해야 됩니다. 융합해서 빛을 내야지 아주 맑고 찬란한 빛이 일어나는 거지 네 혼자 빛을 아무리 내도 안 됩니다. 폭죽 맞죠? 쪼매나가 뺑 쏜다고 얼마나 그게 모아서 하나를 터지더라도 찬란한 빛을 여는 그런 폭죽을 봤잖아요. 응? 요새 많이 보고 있잖아. 내가 참 요새 세상에 나왔고 보이 신기하더만 인생 공부를 다 시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한 별 중에 별입니다. 에? 저 우주에는 전부 다 이게 물질 질량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도 이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육신은 별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 지구도 별들이 만드는 거고 자연의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은 이 물질과 결합이 돼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질량이 크고 있는 겁니다. 질량이 크면 크다가 크면 내를 스스로 불사로가지고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홍이 인간 샛별들이에요. 샛별들이 융합을 해갖고 빛을 내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융합할 때 작은 게 융합되면 힘이 생기고 이 힘이 또 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이 작은 힘이라도 힘이 모이면 다른 힘을 불러요. 응? 에너지는 질량이 질량을 부르게 돼 있고 더 큰 질량이 되면 더 큰 질량으로 이건 중력이라는 힘을 갖듯이 우리 영혼들은 비물질 에너지의 질량의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깨끗한 생각으로 아주 맑은 이 영혼들이 모여갖고 10명이 모이면요. 이 힘이 다른 영혼들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끌어들이는 힘이 배가 수로 늘어난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빨리 늘어납니다. 순수한 희생만이 필요할 때다. 이제 융합시대입니다. 3개가 융합하고 5개가 7개가 이제 융합이 시작을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아, 융합은 에너지를 부릅니다. 혼자 힘은 안 돼.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